뭐 하시는 거예요? 뭐 뜨는 거예요? 뜨겠죠? 네. 아이고. 로이야, 일로 와봐봐. 어디 보자. 이씨. 자, 이 정도면 되나? 아, 목도리 해주신 건가? 네. 오. 근데 목도리 만드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뭐지? 양아치 등장. 양아치? 양아치. 그치, 그치. 시작한다. 야, 그렇게 하면 엄마 못해. 하지 마. 뭐야, 이거? 아이고, 부딪히는 거. 치네? 어? 뭐야? 거기서 자지 마. 우와. 우와. 거기서 자지 마. 추워. 고양이 친구도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얘가. 오. 아이, 물지지 말고. 여기 있어. 다리 들었다. 루이 긴장했어. 갑자기 자네 또 잘 놀다가 이쁘긴 이뻐. 안돼. 어? 뭐 하는 거야? 아, 어떡하냐고? 거기 정말 잘하시는 건데. 눈치챈 거 같은데? 이상하다. 앞발톱은 다섯 개인데 귀에는 한 개가 안 보여. 아주 빠졌나? 네. 융아, 발톱이 하나가 없어. 이상하다. 발톱은 네 개인가? 아, 원래 네 개구나. 아, 원래 네 개였어. 원래. 어, 몰랐어요. 네. 앞발은 여기 며느리 발톱까지. 네, 오, 아, 그렇구나. 얼마나 걸렸지? 잘 잔다. 안 싫어하네. 보통 막 이렇게 싫어할 네. 것 같은데. 기절해서 자요. 끝났다. 니 이제 일어나. 귀여워. 안 일어나? 민아.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자. 아이, 귀여워. 민아. 민이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오, 불쌍해 보여야 돼. 오, 처량해 진짜.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야. 어, 미안해라. 어떻게?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마운트. 아, 마운트 가는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제니야. 이제서야. 우리 제니 뭐해? 제니야. 그녀가 나 이름을 불렀다. 제니 나왔어? 제니야. 미안해라. 엄마가 이거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제니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응? 아, 몰라. 딴 데 봐. 귀여워. 민이야, 우리 민이 채취 묻히자. 아이 귀여워, 민이야. 아이고 잘자네. 루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루이야, 봐봐. 루이야, 봐봐. 오, 응? 아, 얼굴 봤구나. 냄새 맡기부터 시작하는데 양말이나 수건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강아지랑 대표적으로 다른 게 페로몬. 얼굴에다가 냄새 나잖아. 얼굴에서 페로몬이 그쵸? 나오네요. 이제 서로의 채취를 좀 맞게 해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페로몬, 페로몬. 아, 네. 아, 저렇게 네.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일로 와봐. 루이야, 봐봐. 루이는 싫어? 루이야. 나 봐라, 제니. 자. 자. 루이 채취야. 어때? 아, 그래요? 오. 냄새가 싫은 거야? 아니면 저렇게 지금 갑자기 들이대는 게 싫은 거야? 둘 다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봐. 너를 딴짓할래? 제니야. 동생 이뻐해 줄래, 제니? 우리 제니 너무 착하지? 아, 이건 안 좋아. 오, 자다가 날벼락 같아. 어. 오, 여기. 어, 민이 자고 있었는데 날벼락. 어, 엄마, 엄마. 아주 무던한 애가 머리만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이잖아 봐. 왜 그러지? 자다 일어나 보니까 이제 물려가지고 놀랬어. 전통 당한 거지 뭐. 망했다. 소연 씨가 의욕 과잉이었어. 네. 왜 개와 고양이는 쉽게 친해지지 못할까요? 이처럼 개와 고양이가 앙숙처럼 싸우는 이유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반가움의 표현이지만 반대로 강아지에게는 경계의 표현입니다. 또 고양이는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 꼬리를 휘휘 흔들고 강아지는 반갑거나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휘휘 흔듭니다. 소리는 어떨까요? 고양이의 그르렁거림은 기분이 좋을 때고요. 강아지들은 화가 났을 때 경고하는 의미로 크르렁하고 소리를 내죠. 이렇게 비슷한 행동도 다른 의미를 가지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못 맞다.
표정이 표정 진짜 못 마땅해. 고양이들 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저걸? 사냥 본능이죠. 예. 간식 줄까? 루이야,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아이고 신났어. 나 저걸 이제 나중에 바꿀까? 내가 만약 키우면 간식 줄까? 진짜 너무 천편일적이야. 그러면 도망간다니까요. 어, 애들 그래? 낮은 톤을 무서워하니까. 맞아, 맞아. 이게 견주분들이 신이 나요. 아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톤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신났어. 간식 줄까? 루이야. 앉아, 앉아야지 줄 거야. 옳지. 준이도. 옳지.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어? 빙이 엄마? 먹을 때 가져오니까 또 얘가 뺏어 먹는 줄 알고 예민하네. 어우. 어, 얘 이제. 어, 야야야야. 제니야, 네 거 안 뺏어 오. 먹어. 어, 쟤 무섭다. 제니야. 아니, 안 뺏어 먹어. 세니야, 엄마 충격 먹었어. 정말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한테 그런 적은 있어도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얘가 오늘 굉장히 예민하구나. 갔다 올게. 사이좋게 놀고 있어야 돼, 알았지? 루이야, 세니야, 엄마 금세 갔다 올게. 이게 나가면 좀 불안불안하시겠어. 어, 루이 때문에 걱정이 오. 많이 돼요. 제니는 으르렁대서 괜찮거든요. 근데 아, 루이는 루이가. 착해서. 무섭다. 오. 어,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네. 눈만 떴어. 쪼았는데 고양이가. 처음 한 장면 같아. 지난주에 봤던 그 고양이 맞나? 네. 처음 한 장면 같아. 전형적인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 같네. 그렇지, 그렇지.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아주 너 안 되겠어. 진짜 드라마 한 장면 같아.
얘도 이제 가만히 안 있네. 그래. 가만히 안 있어야 돼. 응원하는 거야, 지금? 네. 당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또 불쌍해. 안쓰럽다, 아까. 어쩌자는 거야. 그러다가 또 고양이 한 마리 더 키우겠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좋겠죠? 그래도 밍이는 정말 착한 고양이에요. 아, 고양이 치고는? 네. 아까 그 홈홀론 할 때 제니가 으르렁거리니까 T자 워크라고 해서 가다가 T 모양으로 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간을 존중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고양이는 공간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을 내준다는 거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입양 얘기하셨는데 한 마리 더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고양 신났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고양이가 되거나 비슷한 또래 개도 8주 전에 입양을 하시면 인정을 해줘요.